가져산또있지.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father. Service 타자사비스. 네. 干什么呢? 따구 아우스 아우. I wanna fuck. mr@gmail.com 맨투맨, 성문종합영어 시리즈로 점철됐던 80년대 한국인의 종특이 바로 단어와 문법이었죠. 아마 그 시절 외웠던 단어들은 지금의 학생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생활영어, 현실영어로 좀 많이 바뀌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분명히 그래야 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평생 우리를 괴롭혔던 영어, 오늘은 옆나라를 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은 많이들 다니는 시절이 돼서 다들 체감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 국가들의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걸 볼 때 국가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우리가 듣기에 호불호도 분명하게 나뉘지만 가까운 일본인들의 발음이 특히 많이 다르고 어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한마디씩 하십니다. 因为我们搞国际关系的朋友都知道日本英语是不好的对不对比如说computer日本永远读成computer对不对在日本有这个 네. Oh, yeah, read it. School Guard Volunteer. 오늘은 일본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글들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편의상 글쓴이의 환경으로 구분해봤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국가에 거주하는 일본인, 영어권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게시판의 다양한 일반인들. 먼저 자신의 국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인의 영어 실력에 대해 말해보고 싶다. 일본인은 학교에서 배워왔음에도 불구 영어 발음 때문에 골칫거리이고 구사력도 떨어져서 그 이유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도 그 분위기는 유사하다. 다만 영어에 대한 접근 방식, 발음이 좋고 나쁨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토익에 있어서는 확실히 한국인의 적이 없다. 그들에게는 토익이 높지 않으면 어떤 회사에도 원서를 넣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있다. 실무나 유학 등의 목적이 아니라도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건처럼 되어 있다. 정말 지금까지 일본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예외 없이 고득점자. 600점을 넘어본 적이 없는 나는 사과해야 할 정도. 토익 고득점이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지표는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단 기초 영어 실력이 증가함으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았다. 또한 일본인은 영어가 필요한 순간에 멈칫거리지만 한국인은 그보다는 좀 더 자신있게 대응하는 느낌이다.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한국인들은 일본인보다 자신들의 발음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를 마쿠도나르도. 중국인들도 일본인의 영어 발음은 왜 그리 나빠? 라고 말한다. 타저존 마쿠랑랑로도. 슈퍼마켓도. 삼明治 타저 산도이치. 네. 服务 서비스 타저 사비스. 네. 干什么呢? 大古豪. This is my father. 次は? This is my mother. 通常用語もっとはっきり言ってもっとゆっくり。 This is my mother. それマジャーの始まり。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이거 메디컬이에요? 네, 중에 뜨미지. Who's this? 어? Who's this? 어. It's my uncle. Uncle の始まり. It's my un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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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잖아. Un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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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나이스 맞게 되세요. 이건 되겠지? 원하시 또구나니?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mother. 어, 맞아요. 마이너 기다리라고, 마이너. 아종가 중앙다라.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자, 아종가 마이너, 오가시, 환자. This is. This is. This is my father. 자, 환자, 환자라고 하는 거야. 환자. 다음은 영어권 해외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질문입니다. 일본인은 영어 발음이 서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어민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영어 실력 상급자 입장에서 본 양국의 발음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많은 미국의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원어민들은 한국인 쪽이 능숙하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도 한국인 쪽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성격도 한국인 쪽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세대는 아주 능숙하다고 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당연 한국인이 능숙하네요. 한국인의 영어는 사투리가 없어요. 일본인의 경우는 발음을 잘 못합니다. 특히 억지로 없는 발음을 만들거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点餐的时候, 日本有 先 开口. 他说, 要什么东西吗? 日本有 先 点. I wanna fuck. 你们呢?
小姐姐说 Excuse me, you can't do it here. Fork, fork, 아, fork, fork, fork. 최근 해외에서 만나는 한국인들을 보면 영어 수준이 크게 상승해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20년 전 전까지라면 비슷했는데 말이죠. 다음은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영문과의 학생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전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의 영어를 굉장히 칭송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서는 토익 900점 이상인 사람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 한국인의 토익 토플 점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토플은 한국 670, 일본 513, 역시 종합적으로 한국인이 높다. 신경도 쓰인다. 물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 내가 다니는 대학은 지방대이긴 하지만 국립대학. 그런데도 내가 영어로 말을 걸 때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대략 70%는 되는 것 같다. 다만 서울에 살던 때 명문대인 스카이 중 하나에 다녔는데 뭐 그런 곳에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매표소같이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영어를 전혀 못했던 적이 많았고 오히려 교회의 카페 같은 곳에 일하는 젊은이들이 유창하게 구사해서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으나 한국인 쪽이 틀리더라도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일본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의 비중으로는 한국인들 쪽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한국인은 재미있다고 할 정도로 일반 일본인의 영어 발음을 바보 취급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これ L L L こちらが N N N M M R V であります W .com .com であります N Z V W MR @gmail.com 다음은 유튜브를 통해 한국인 어린이들의 영어 실력을 본 일본인의 의견입니다. 좀 어이가 없긴 합니다. 우연히 발견한 동영상인데 제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이다. 이 영상에서 한국인 아이들에게 영어로 말을 건넬 때 반응을 살핀다. 동영상을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답까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좀처럼 영어가 입에 나오지 않더라도 손가락을 가리키거나 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어쩐지 동영상의 아이들이 좀 특별한 것이 아닌가 느낌도 든다. 활영 지역이 서울의 강남이기 때문에. Q&A 게시판 반응입니다. 한국어 발음은 영어 발음에 가까운 것 같은데 한국인들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자음의 뒤에 반드시 모음이 오는 일본어에 비해 한국어는 자음으로 끝나는 소리가 많아서 영어 발음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모음도 많아서 발음 소리의 종류가 많은 것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어도 영어 발음과 가까운 건 아닙니다만 영어에 능숙한 사람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이 일본보다는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일본어에는 명확하고 미세한 발음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영어와 같은 세세한 발음이 있기에 영어도 일본인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확실히 대부분 모음으로 끝나는 일본어에 비해 한국어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치를 일본인은 김우치라고 하지만 한국인은 김치니까요. 듣기로는 사업가들도 일본인들보다 한국인들이 훨씬 잘한다고 합니다. 발음도 일본보다는 훨씬 가깝고요.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한국 사업가들은 참 많지요. 네 가지의 다른 상황에 있는 일본인들의 인상을 짧게 정리하자면 한국인들은 확실히 영어를 잘하기는 한다. 그건 아마도 토익 토플이 일상화된 문화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서 기본적인 발음에서 일본보다는 좋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에 비해 적극적인 한국인들의 성격도 일조한다고 본다. 이 정도이겠습니다. 늘 고민되는 문제는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감사합니다.